경기도 지역 우수 농식품이 백화점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한 백화점이 손을 잡고 지역 쌀가게를 개점하는가 하면 경기도 로컬푸드 코너도 만들었는데요. 소비자와 농가, 기업 모두 반응이 좋습니다. 최지연 기자입니다. 지난달 서울 소재 백화점에 매장을 연이 카페. 경기도 쌀로 개발한 각종 건강 음료를 팝니다. 쌀이 들어간 커피인 금쌀 라떼부터 흑임자 라떼, 미숫가루 등 메뉴도 여느 카페와는 확 차별화하면서 손님들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요즘에 커피를 워낙 많이 먹기는 하는데 우리 쌀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것도 신기하기도 하고요. 흑임자라든지 귀리라든지 좀 특이한 메뉴가 많아서 친구들이랑 다시 한번 오려고요. 한쪽엔 경기도 곡물을 살수 있게 판매 매장이 차려져 있습니다. 수도권 15개 백화점 식품관에는 경기도 우수 농식품만 따로 파는 전용 독립 코너가 생겼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인증한 지마크 제품, 친환경, GAP 인증 상품 등 품질이 검증된 경기 지역 우수 농식품을 그날그날 신선하게 들여와 판매합니다. 특히 G마크 인증 품목이기 때문에 다른 채소류에 비해서 20% 정도 가격이 좀 나가는 편이지만 고객들이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운영 시작 석달 만에 1억 8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농가 입장에서도 코로나19 장기화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안정적인 소득원이 돼 반기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작은 소규모의 농가들이 사실상 직접적으로 대기업에 납품을 한다라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직접 대기업에 이제 판로를 열어주셔서 안정적인 공급처가 생긴다라는 건 저희 농가 운영에 있어서 아주 든든한 지원입니다. 경기도는 롯데백화점 수도권 매장과 손을 잡고 지난 4월부터 프리미엄 시장에 경기도 우수 농식품을 다양한 형태로 내놓고 있습니다. 시의 백화점과 같은 프리미엄 시장에서 경기도 우수 농식품의 경쟁력과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해 선택하였습니다. 농업 기업 간 우수 상생 사업이 더 여러 방식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친다는 방침입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